맛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물. 맛있고 치료 효과가 있는 물. 단연코 물이 제일 건강한 음료다. 매일 물을 마셔야 신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물 마시는 게 지겨워질 때가 있다. 뭔가 맛있는 것을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다. 맛있는 물이 있을까? 건강에 해로운 설탕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말고 비타민 물이 있다. 비타민 물, 들어본 적 있는가? 비타민 물은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로 매일 즐겨 마실 수 있다. 맛있는 것을 마시고 싶을 때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된다. 영양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들기도 쉽다. 착색제나 조미료를 넣지 말고 과일이나 허브를 그대로 즐겨보자. 녹차, 민트, 라임맛 물리물은 지방을 태우거나 소화력을 향상시키고 두통을 완화시키거나 충혈이 있을 때 시원하게 숨을 쉬고 싶을 때 마시면 좋다.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한 잔 마시고 낮 동안 몇 잔 더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딸기, 키위 물리물은 맛이 좋아 분명 좋아할 것이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소화도 향상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당을 낮추는데도 도움된다. 5. 라임, 레몬물 음료는 햇볕이 쨍쨍한 날 마시면 좋다. 감귤류 과일 효능과 오이의 청량감을 즐길 수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 성분과 복부팽만을 완화시키는 성분, 입맛을 조절해주는 성분과 소화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레몬, 라임, 오렌지 물리감귤류 비타민 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감기와 독감을 예방해준다.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산과 싸우는 데도 도움된다. 이 물은 실온의 온도로 마시는 것을 권한다. 파인애플, 셀비역, 물리물은 정화 효과가 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시킨다. 청량감 있고 맛도 좋아 더운 여름에 마시기에 좋다. 레몬, 자몽, 민트물 감귤류 과일과 민트가 들어간 이물도 맛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셔도 된다.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몸을 정화할 수 있다.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된다.
메론, 수박 물 메론과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맛있으며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물은 체액 절유에 좋고 지방을 태우는 것을 활성화시키며 몸을 정화시켜준다. 또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나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블랙베리, 레몬, 민트 물리비타민 물은 산화 방지 효과가 있다.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세포 재생을 활성화시킨다. 규칙적으로 마시면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도움되고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물 만드는 방법. 비타민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밍밍할 수 있는 물을 좀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체중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셔야 한다.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비타민 물을 만들 과일이나 허브를 골라 잘 씻는다. 과일을 작게 잘라서 1리터의 물에 넣는다. 허브 잎도 넣는다. 5시에서 6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물의 색깔이 변하고 맛과 향이 날 것이다. 이제 마시기만 하면 된다. 어떤 과일이나 허브를 쓰느냐에 따라 색깔이나 맛, 향이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1에서 2 재료로 만들어보고 단맛을 원한다면 꿀을 조금 넣어도 된다.